안녕하십니까. 엑소옥테이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쿄도 쪽에 지진이 계속 나면서 특히 그 6월 17일 후지산 지진 이후에 간토 지역, 도쿄도 지역에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시즈오카 쪽에 많은 지진이 나면서 산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그 폭우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났고요. 물론 지진의 영향도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지금 총선 전초전이었던 이 일본 도쿄도 의회 선거 이 127석에서 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정권에 위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7월 4일 치러진 이 도쿄도 의회 선거에서 집권당 자민당은 33석을 확보해서 제1당을 탈환하긴 했습니다. 이 지난 2017년도 사상 정말 최저의 23석을 차지했던 굴욕에서는 벗어났는데요. 2017년도에 당시에 49석을 차지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던 이 도민 퍼스트 회는 3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제2당으로 주저앉은 거죠. 이 도민 퍼스트 회는 자민당에서 뛰쳐나온 이 고이케 유리코 이 도쿄 도지사가 창당한 것입니다. 이 현재는 특별고문을 있죠. 이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연립여당 공명당은 23석을 유지해가지고 제3당이 되었고요. 제3당이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렇게 합치면은 총 56석을 얻은 겁니다. 결국 과반수 확보에는 실패한 겁니다. 지금 이 팬데믹하고 도쿄올림픽 대응 실패에 대해서 결국에는 역풍을 맞은 거로 보여지죠. 최근에 이 도쿄도에 신규 감염자 수가 이 선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가 정권이 올림픽 개최하고 이제 관중을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고집을 계속 부렸죠. 이게 결국 문제였다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이 어떤 비장의 카드로 내놓았던 이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도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자민당 선거 대책위원회에서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어디에서 지금 잘못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겠다. 뭐 그러면서 이제 중의원 선거에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자민당 내에서도 지금 중의원 선거도 위험하다고 보여진다. 뭐 이렇게 결국에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또 게다가 그리고 지금 7월 11일이 되면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도쿄도 등의 10개 지역에 내려진 이그 팬데믹 관련된 이 만연 방지 등이 중점 조치 기한이 끝나게 됩니다. 오는 7월 7일 날 이제 이틀 남았죠.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연장이 불가피할 걸로 보여집니다. 감염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요. 이거 역시도 스가 요시히데 총리한테는 또 다른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계속돼서 악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스가 총리는 또한 이게 또 제가 말씀드렸죠. 좀 내성적인 성격, 그 G7에서도 좀 그랬고요. 선거 기간 동안 단한 번도 자민당 후보의 유세에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 본부 그 출정식에만 참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그 아베 전 총리하고는 좀 많이 좀 비교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거죠. G7에서도 그랬고요. 이게 글쎄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거의 유세에 나섰다가 요번에 팬데믹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비판이라든지 야유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선거 유세에 안 나온 건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잘못한 거죠. 선거 유세에 안 나왔다는 건 총리가. 그건 잘못한 겁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한 것은
올림픽 앞으로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진행에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이고 또 결국에는 팬데믹에 대해서 정권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도쿄 올림픽과 패럴림픽 이후로 전망되는 중의원 선거에서도 또 총선을 앞둔 이 스가 정권에는 지금 도민 퍼스트 같은 경우는 그 무관중 관중이 없이 개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그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민당으로서는 또 이게 악재로 다가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그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관중이 있는 상태로 진행하겠다라는 걸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그 일본 내에서 좀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 도민 퍼스트 같은 경우는 도쿄 올림픽 무관중 개최를 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지금 도민 퍼스트 같은 경우는 의석은 줄어들었지만 이 자민당에 대항할 그 세력을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긴장해야 돼요. 지금 중의원 선거에서 굉장히 큰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스가 총리가 이 중의원 선거 전략에 뭔가 오산을 하고 있는 거 잘못 판단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그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서 차라리 그 누구죠? 아베 전 총리처럼 그러한 리더십이 과 지금 G7부터 지금까지 계속돼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그 스가 총리의 리더십은 다르거든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일본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넣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란 말입니다, 지금. 글쎄요, 지금 이 스가 정권이 가을로 예상되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받아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오늘 7월 5일에도 수많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벌써 많은 지진이 일본에 7월 5일에도 발생을 했고, 어제도 수많은 지진이 일본에 발생을 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선거 투표율도 42.39%예요. 지난 선거에 비해서 지난 선거가 51.28%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낮은 선거 투표율이니까 그만큼 일본 국민들이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 팬데믹에 대해서 많은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어딘가 이렇게 밖에 나가기 좀 불안한 거죠. 지금 아무래도 그 변이 바이러스들이 계속 퍼지고 있는 상태니까 델타 변이와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지금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좀 이렇게 또 투표 참여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관중을 그렇게 뭐 몇몇 명씩 좀 유치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또 관중 유치를 하면은 또 관중 또 여러 가지 시끄러워집니다. 지금 도민 퍼스트 회의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또 분명히 전범기 우길기 들고서 나와서 또그 관중이 생기 또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이슈가 생깁니다. 그러면 또 대한민국과 또 부딪히게 되고 그게 지금 스가 정권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정말 왜 이렇게 그 역으로만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지금. 지금 오늘 7월 5일 날 새벽 2시 41분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규모 3.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이고요. 그 전날에 지금 보면은 그 지진 그전 7월 4일의 지진도 지금 보시면은 아마미 오시마 서북쪽 북서쪽에서 4.6의 강진. 그 다음에 사가미만에서 두번 났죠. 그 다음에 와카야마 현의 남부에서, 그 다음에 이바라키 현, 그리고 미야기 현, 그 다음에 우라카와 홋카이도, 그리고 이거 이제 이와떼죠. 이와떼. 그
그리고 계속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지진이 하루에 한 6, 7번씩 나고 있어요, 일본에서. 총몇 번입니까, 이게? 한번 쉬어볼까요? 자, 7월 4일, 5도 10도. 예? 이 나가사키현, 큐슈 나가사키현의 5도 10도에서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와떼, 그다음에 홋카이도의 우라카와, 미야기, 죄송합니다. 여기 미야기죠, 미야기죠. 미야기, 이바라키, 와카야마, 와카야마까지. 그다음 사가미, 아마미 오시마 하면은 벌써 이게 몇 개입니까? 3, 4, 5, 6, 7에다가 8, 9, 9, 와, 9번 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카야마까지 여섯, 일곱, 여덟, 어제 지진이 9번 났어요, 9번. 그 9번 난 지진도 그 지역을 보시면 말입니다. 지금, 오키나와에서 도쿄, 그 다음에, 기이반도, 기이수도 쪽, 그 다음에, 이바라키, 그 다음에 도호쿠 쪽, 홋카이도, 그 다음에 5도 10도. 이건 나가사키현 큐슈. 그러니까 큐슈부터 홋카이도까지 아니죠. 아 저기 어디죠? 5도 저기 잠시만요. 아마미 오시마도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미 오시마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일본 전역에서 지진이 난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